네, 안녕하세요. 3월 1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함께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폭군 같은 자여, 내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모를 꾸미는 내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간사한 자여,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의로운 자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비웃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의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남을 해침으로써 강해진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선하심에 대하여 주의 백성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시편 52편은 짧은 말씀 중에서 폭군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 저자의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폭군은 강포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의인과 반대편에 선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표제에서 말한 도액이란 사람은요, 사울의 지지자로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에게 그 장소를 알리고 또 높 지역의 제사장들을 살해했던 폭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1절부터 5절에는 폭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군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뒤이어 6절에서 7절에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의인의 말이 나오면서 대결하는 듯한 구도를 보여지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충돌, 대조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지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자가 있는데요, 모양이 깔끔하고 색도 하얗고 결정적으로 예뻐서 전에 쓰던 큰 의자를 치우고 하얀색 의자로 바꿨습니다. 나만의 서재 공간을 다들 하나쯤 갖고 싶잖아요. 이렇듯 저도 하얀색 의자가 그 서재 공간을 완성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에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우선 전에 쓰던 못생긴 의자랑 달리 예뻐서 너무 만족했어요. 그런데 오래 앉아서 사용하니까 불편함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다리에 바퀴도 없고요, 의자에 쿠션도 없고 팔걸이도 없고 허리와 목을 지지해 줄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전에 쓰던 의자가 모양은 안 예뻐도 내게 필요했던 의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흰 의자가 앉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설레게 했던 예쁜 의자였거든요. 네,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 아주 나쁜 의자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의자 선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사람에게는 악함과 의로운 것을 구분하고 선택하는 것그 기준이나 실력이 모두에게 탁월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로서 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폭군은 악을 자랑하고 악을 사랑합니다. 악인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남을 해치고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아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악인의 반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내게 이득이 될 만한 방법을 찾고, 약간 악인의 방법인 것 같은데 알면서도 그 방법을 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매력적인 그런 방법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 출구 없이 드러나는 거짓말들, 악인의 전략, 티가 나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악하고 추접한 마음, 이렇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해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1절에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9절에서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하는 마음과 매일매일 투쟁하는 삶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과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고민이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사랑은 굉장히 강하고 우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시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감람나무 같이 나는 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자처럼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오늘 하루도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의 방법이 조금 더 매력적이고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의 모습과는 다르게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하신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함께 공동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함께 공동체의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